입니다. Style the Rainbow Page 이 부분입니다.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 Rainbow HTML에 요 내용을 타이틀 엘리먼트 밑에다가 추가를 하죠. 그래서 Rainbow HTML. Rainbow HTML의 타이틀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에 대한 스타일 CSS에 대한 링크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모디파이드 지금 현재 뜨고 있죠. 그리고 또 레인보우 인덱스 HTML에 요 내용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HTML의 내비게이션 섹션입니다. 인덱스 HTML의 내비게이션 섹션 여기죠. 여기다가 우리 컬러 오렌지 HTML, 블루 HTML은 이미 있죠. 이미 있으니까 오렌지와 블루는 있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만 추가하면 되겠죠. 요만큼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라이브 서버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변화된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블루 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방금 레인보우 페이지 이 부분 있잖아요. 밑에 있는 요걸 추가한 겁니다. 추가해서 레인보우로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HTML과 레인보우 HTML이 현재 modified 상태가 됐죠. 그래서 change 두 개의 change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commit을 하는 거예요. commit을 하는데 이번에는 am 옵션을 줬습니다. 이전에 add하고 commit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바로 commit과 add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런 명령어, 이 명령어와 동일한 효과를 줄수 있는 것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add 한 다음에 그대로 commit을 하는 겁니다. commit 할때 메시지를 좀 넣어줘야 되겠죠? 요렇게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commit을 하죠. 그 전에 git 그래프를 열어놓을까요? 지금 현재 uncommitted change에서 두 개의 uncommitted change가 있죠. index HTML과 rainbow HTML 이 상태에서 commit을 합니다. commit을 하면은 crazy에서 한칸더 위로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한 단계 나아간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ternative rainbow 다른 rainbow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crazy에서 지금 한칸 지금 나아간 상황,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동그라미 이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아니죠. 한 칸, 두 칸. 그래서 여기서 마스터에서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서로 기하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칸, 두 칸. 여기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칸더 나가서 한칸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치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크레이지와 크레이지 얼터너티브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긴 한데 나중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git branch crazy alt 하는 새로운 걸 하나 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erge 이게 왜 merge가 나타나고 있나요? merge 뜬금없이 merge가 나타나고 있네요. crazy merge 요건 이전에 우리 했던 내용인데 혹시 하나 더 열려 있나요? VS 코드를 제가 하나 더 넣었는지 봤습니다. 뭔가가 됐습니다. 뭔가 오류가 좀 있었네요. 조금 전에. 자, git에서 브랜치 다 지워놓고 하겠습니다. git 브랜치에서 crazy alt였죠? alt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git checkout 지금 crazy alt가 지금 여기 있죠? 오른쪽에서 하나, 두 번째 크레이지 올트입니다. 근데 체크아웃을 크레이지 올트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드렸죠. 크레이지 올트. 자, 이제 동그라미가 크레이지 올트에 딱 달라붙죠. 그죠?
한 템포 좀 느립니다. 움직이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워킹 디렉토리가 이제 크레이지 올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첨부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지된 시점, 멀지된 시점에서 좀 한 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은 멀지된 시점 여기잖아요. 여기서 한 칸 위에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혹은 제가 하나 뭐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빼먹은 게 있을지 없을지 봐도 일단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인보우 HTML의 내용을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꿔주겠다 이 말입니다. 스타일 부분이죠. 이것도 복사를 해서 레인보우 HTML 어디 있나요? 자, 현재 바꿔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니까 크레이지 올트예요. 그래 지금 이 워킹 디렉토리, 그렇죠? 이 워킹 디렉토리는 크레이지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마스터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크레이지 올트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만든 디렉토리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HTML의 스타일이 잠깐만요. 제가 말 잘못 봤군요. 바꿔주는 것이 레인보우 HTML의 컬러 리스트가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뭐 일단 추가를 하죠. 이렇게 뭐 추가하는 거는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컬러 리스트는 스타일 CSS에 있지 않았었나요? 여기에 있지도 않고 레인보우 HTML에도 컬러 리스트는 없어요. 혹시 제가 빼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다가 추가를 하죠.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죠?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준 상황이에요. 이게 스타일 시트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일단 레인보우 HTML에 넣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화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그래서 레인보우 HTML 페이지 여기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 메타 CSS 포미팅을 이렇게 넣어주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CSS 파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레인보우 HTML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HTML에 메타 여기죠. 여기다 넣죠. 그래서 스타일 넣어준 겁니다. 자, 또 다시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그러면 말이 되네요. 그러면은 요 HTML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준 게 스타일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스타일해서 이렇게 넣어준 것들이 말이 됩니다. 그죠? 레인보우 HTML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요. HTML 파일이니까. 여러분들 HTML 문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혹시 HTML 문법을 나는 전혀 모른다는 분들 있으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있죠. 여기 지금 열려있나요? 열려있지가 않네. 초급 4년차에 요 HTML 문법을 정리한 짤막한 강좌가 있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커밋합니다. 커밋을 했을 때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커밋을 하는 것. 뭐 지금 이거는 딱히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레인보우 체인지 되어 있는 것을 애드하고 애드한 다음에 커밋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라고 넣을까요? 메시지가 딱히 메시지가 make a real rainbow. Make a real rainbow 이렇게 make a real rainbow 해서 commit 하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한 칸, 두 칸 됐는데 crazy가 있고 crazy 위에 crazy alt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crazy 브랜치와 crazy alt 브랜치는 서로 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